적어도 말이야. 많이 자면 오히려 더 안 좋아. 잔 것 같지도 않고. 레포 걷어내기 반복. 아 근데 디펙트 너무 어렵다. 소비 반복. 소비 반복 고샘추위. 또 샘 또 위. 아 뭐야 앞에 상점 있네. 아이씨.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. 실과 바늘 축전기. 소비 반복 축전기면 잘 나왔네. 자가 수리. 수리검 쓸일 없을 것 같은데. 소비 반복 축전기면. 시작이 너무 좋네. 빙하, 빙하까지 넣으면 딜 모자랄 텐데. 강령 잡으려면 뭐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. 무지개. 거대한 발톱 라가블린이죠. 잡을 수 있다. 전경기. 전경기는 됐고 적어놔 주지. 그릇 전경기. 전경기도 뜬 김에 2층 가서 강호된 카드 먹는 게 낫겠죠. 똥분열, 하위모, 파괴광선. 개노답 사명제 나왔는데. 영코 하나도 없는데 하위모 나오고
똥분열 필요 없고. 빈 세장, 판도라 아니면 현돌. 일단 세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. 아, 나 세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. 현자의 돌이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러면 또 빙하가 아쉽네. 현돌특 쉣. 이게 밀집이지. 방열판. 방열불 있으면 들어오는 좋겠는데. 터보, 합학 이런 거. 탈방어 수비. 몸부림. 이거 진짜 저거밖에 없다. 터보 나와야 된다. 터보 일반 카드인데 겁나 안 나와. 알약? 아. 오, 저게 들어가네. 애들이 공격을 안 해서 망전지. 안녕하세요. 방열판. 방열판 두 장이면 어우. 뱀식물 진짜 미친 것 같아. 자가 수리 보트 무협하기. 방열판이 워낙 많아서 하나 들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. 미친. 방열판 플러스 두 갠데 미라 손이 나오네. 드디어 디펙트
과거 청산하나요? 새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나? 컴대 눈알 퀴기. 아니 터보 좀 줘 빨리. 자가 소리 하나 더 쓰면 산막 깰 때까지는 이득이 맞는데, 산막의 까까랑 사막의 심장까지 가면 그땐 좀 그래. 이막은 진짜 목숨 걸어야. 근데 산막도 미치긴 했어요. 협두미 세 마리 공격하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. 아, 미라손 왜 저런 데만 들어가냐? 거인의 머리. 아이 메아리에 미라소 좀 들어가 씨. 아 이런. 아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지. 그래도 소비에 들어가. 아이고 파워 한 개 남겨놨어야 했나? 밀집 높으니까 어째 그냥 어째저째 잡긴 잡네.
지금 제일 현실적인 건 창공지능 같긴 한데. 안 좋아. 유타에 미란 손 들어가면 개이득이죠. 룬피 안 되고 왕관이나 핵배터리. 왕관 지금 별로일 것 같은데. 없는 카드가 너무 많아. 아, 룬피 할까? 방열판 두 갠데 룬피 조금 별로일 것 같은데. 핵배터리로 빌드업이나 빨리 하는 게. 조금 맞는 거는 자가 수리로 해결 가능. 그릇 안 나오나? 그릇 전 경기 하고 싶은데. 얼눈 역장 필요하겠죠. 필요는 하겠는데 참. 아닌가, 얼눈 필요 없나? 아니 얼눈이 아니라 역장 필요 없나? 으이. 드로우만 이렇게 뜨면 샌덱인데. 합하기? 합하기 잘 모르겠는데 지금 덱은 터보가 낫잖아. 근데 뽑을 카드 더미에 단 9장만 있어도. 아니구나, 12장이구나. 12장 있어야 터보 뿌리네. 합하기를 못 믿은 그 판단. 오, 메아리 들어왔어. 이 정도면 혼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냥 꽃샘수에 연락 때리면 잡긴 잡을 것 같아.
미소 짓는 가면 레포 다중 시전. 아니야,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. 다중 시전은 잘 나오면 쓸 수 있긴 하겠다. 근데 이중 시전 쓰면 돼. 이거 메아리 안타게 놓자. 일단 다시 에너지 포션 쓰긴 써야겠다. 어, 이건 좀 진짜. 아, 진짜 너무하네. 아, 짜증나. 거래기 게임. 얇은 덱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. 보블 카드 더미 5화상이면 뭘 해도 답이 없네. 때를 기다리자. 좋은 법. 눈 보라. 물카 전경기. 어우야. 상자 크기에 따라 희귀도? 잘 모르겠어. 골드량은 차이 있을 거며. 상자 크기에 따라 똑같을 것 같으면 상자 크기 왜 바꿔놨겠어? 똑같이 만들지. 아마 골드 다르게 나오던가 할걸요. 순수. 순수. 순수 하나 쓰자. 아하. 해야지. 유성 타격 많이 돌려야 돼서.
빙하. 빙하. 빙하를 넣을까? 냉정함을 넣을까? 냉정함이 낫겠지. 냉빙? 냉빙? 빙? 냉 하나 있으니까 빙? 홀로그램. 홀로그램 필요 없겠지. 아 제발. 아 선생님. 제가 홀로그램 얘기를 했어요. 많이 피곤한가 보네. 덩스텐 막대 인지 편향 알약 덕상. 진짜 엔간이 꼬이는 거 아니면 이길 것 같은데. 근데 첨탑은 엔간이 꼬일 수가 있잖아. 아모른 직다. 창방에서 방열판 안 잡히고 막 메아리 빠지고 막. 메아리가 하나밖에 없었네. 아이, 세 개? 하나가 모자랐네. 핸드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. 메아리는 굳이 빨리 나올 필요도 없고. 그래도 메아리는 늦게 나오는 게 낫겠다. 수비를 지워야 되는데. 순수. 점투 지우고 싶어도 메아리 점액 하기 싫어. 메아리 점액 뭐 하는 거야.
되게 쉽게 잡네. 디넘강. 냉정함 강원에게 낙해지. 순수는 뭐 그냥 세 장만 지우고. 구상 이건 좀 아깝다. 진짜. 허허. 액상 기억이 에너지 보션보단 나을 것 같아. 메아리 너무 빨리 나왔는데. 와, 밀집도 깎은 거 봐. 혐오스럽다 진짜. 아, 이거 어차피 작은 소리로 다 따서 갚으면 되는데. 그래도 좀 꼽네. 기분이 나쁘네. 17힐이면 또 풀피 안되냐. 아이고. 심장전에서는 그래도 메아리 빨리 나오는게 낫겠다. 암흑의 정수 필요없겠지. 필요한가? 냉뿔 과일 주스. 왜 꼭 주머니에 넣고 마셔? 그냥 바로 마시지. 텅스텐이라 별로 안 아프네. 데미지가 절반밖에 안 들어와. 이러면 이제 유성 타격이 일을 못한다 했는데 갑자기 일을 하네. 이렇게 되면 이제 파워카드 메아리로 두 번씩 쓰면서 확 세질 듯. 파워카드 몇 개는 남겨놓죠. 드로우 카드로 쓰게. 유성 타이밍이 애매한데
아유, 나 실수했다. 유성을 꼭 살려야 될까? 냉기에다가 반복 넣어놓는 게 더 깔끔한데.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었겠네요. 아, 나 방어도 모자라네. 그냥 코스만 보고 있어서 심장이 몇 댐 때리는지는 쳐다도 안 봤네. 역대특 상대 뭐하는지 안 보고. 아 됐어. 그 포션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.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. 아 진짜 이 게임 유물만 게임인가? 아씨 아 유물이 중요한 건 맞는데 아니 이건 좀 근데 방열판 플러스는 유물 없이 먹었어. 실력 게임. 버려진 과일 주스.